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K의 상큼 비타민 하윤아입니다. 역시 이 시간 되면 조금 피곤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누구 계시는지 한번 인사해볼까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요, 바로 투자 명인입니다. 투자 명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 있으세요? 네, 들꽁이님 나뿐입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닐 텐데, 더 있으실 텐데, 다들 숨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반갑고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투자 명인은요, 바로 투자의 귀재시죠?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정말 다양한 명언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드라프 9624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제가 가장 감명 깊은 세 가지 명언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언입니다. 첫 번째 명언. 하느님도 그렇지만 시장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네, 노력을 많이 하라는 명언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명언입니다. 두 번째 명언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도전을 많이 하라는 명언이죠. 네, 세 번째 명언은요. 바로 투자가는 마치 평생 단 20번의 기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언 말고도 많은 명언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이 명언들을 감명받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역시 9624님도 워렌 버핏이 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저랑 같은 생각이신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워렌 버핏은 정말 성공한 투자자잖아요. 근데 이분도 실패한 사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첫 실패 사례로 꼽은 게 바로 자신이 최고 경영자로 있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입니다. 그가 버크셔에 처음으로 투자했던 때가 1962년인데요. 이때 방직 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버크셔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버핏이 주식을 사들였는데요. 버핏은 버크셔 임원진들을 만나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라고 설득을 했대요. 그런데 회사는 버핏에게서 더 많은 투자를 받으려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버핏이 그냥 이 회사를 사버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버핏은 정말 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홧김에 한 행동에 2천억 달러가 쓰였는데요. 만약 이 돈을 다른 보험회사에 투자를 했다면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투자를 할때 절대로 감정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 채널K 애청자분들도 절대로 홧김에 또 아니면 뭔가 삘이 와서 투자를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 꼭 팩트 체크하시고 하시는 걸로, 그리고 팩트 체크는 우리 채널K와 함께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워렌 버핏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항상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올바른 정보는 도움이 되지만요, 잘못된 정보, 그리고 어디서 한번 들은 정보들은 오히려 방해 요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최종적인 결정은 절대로 남한테 휘둘려선 안 되고요, 내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점, 그것도 명심을 해주세요. 네, 오늘 워렌 버핏의 교훈은요, 바로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해야 한다였습니다. 네, 주식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겁이 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안 되니까요. 우리 조언은 참고만 하고 주식을 살까 말까 최종적인 결정은 나 스스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명인의 철학은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내일 또 재밌는 콘텐츠로 만나요.